부산의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싸우는 방법. 야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집이 광안리에 있어서 집으로 가는 51번 버스를 탔다. 배가 고파서 버스야 얼른 가자 하면서 집에 가서 무슨 라면을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 오던 용당으로 가는 134번 버스가 앞지르기를 시도했다. 그렇게 우리의 51번 버스 기사 아저씨와 경쟁하더니 기어이 싸움까지 가게 되었다. 신호등 앞에서 두 버스가 마주치게 되었고 두 버스 기사 아저씨는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했다. 흥미진진했다. 우리 버스 아저씨 이겨라 타고 톡으로 응원했는데 헐, 134번 기사 아저씨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우리 51번 버스 기사 아저씨를 실은 채 떠나버린 것이다. 그 순간 51번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멍해졌다. 기사 없는 51번 버스 안에 찬 바람이 괜한히 불었다. 우리는 기사 아저씨가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유엔 묘지에서 열심히 뛰어오는 기사 아저씨를 보았다. 엄청 불쌍해 보였다. 얼굴이 벌게 가지고 들어와서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운전을 재개하셨다. 불쌍한 우리 51번 아저씨는 패배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약 2분 뒤에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오기 시작했다. 우렁찬 경찰차 스피커로 51번 갓길로 되세요. 갓길로 되요. 신경질적인 경찰의 목소리에 우리 버스기사 아저씨는 순순히 따랐다. 134번한테 깨지고 이제는 경찰한테까지 깨지는구나. 그런데 올라온 경찰의 한마디가 걸작이었다. 빨리 차키 주세요. 그렇다. 우리의 51번 버스기사 아저씨는 134번 버스에 차키를 들고 온 것이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134번. 차 안 승객은 또 한 번 뒤집어졌고 51번 아저씨의 능력을 보고야 말았다.